오늘 알아볼 것은 치바현의 YC 사건입니다. 제가 여태껏 소개한 여러 투표 대참사들, 대부분 투표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결과를 뒤집어버리는 전개였는데, 여기 단 한 사람이 혈혈단신으로 투표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이 밈이 되어 버린 채 만화에 공식적으로 박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인기 투표의 전설로 남은 치바현의 YC는 뭐하는 양반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마책스편 만들면서 인터넷에 투표만 맨날 소개해서 그렇지 원래도 팬투표 방식은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기 쉽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는 더하죠. 국민 아이돌인 AKB48도 총선거라 해서 투표로 밀어줄 멤버를 정하기도 하고, 이게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았을 정도니 말이죠. 근데 일본 하면 또 만화잖아요. 당연히 만화 쪽에도 맨날 투표를 울고 먹습니다. 최고의 캐릭터, 최고의 기술, 최고의 에피소드 등등 투표를 안 껴넣는 대가 없죠.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만화의 인기투표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자, 그럼 어떤 만화냐. 2011년부터 16년, 약 5년간 소년점프에서 연재되었던 니세코이란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안 봐서 편집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나이 때 동시대 씹덕이면 안 본 사람 없을 만큼 흥한 작품이라는데, 아무튼 이게 장르가 러브코미디 하렘입니다. 을의 하렘 만화가 그렇듯 니세코이도 남주 주위를 떠도는 히로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나 됩니다. 하렘 특, 남주는 인기 없음. 아시죠? 남주는 원래 뒤 전이고 각 캐릭터를 파는 팬덤들이 훨씬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 다섯 명 중 메인 히로인 취급을 받는 건 치토게랑 오노데라고, 나머지는 호라모 젠제 라인입니다. 애초에 큰 인기를 끌기 힘든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벤져스 영웅들 다 멋있고 좋은데 굳이 최애를 뽑으라면 보통 케바랑 아이언맨 뽑히고, 살찐 토르나 헐크, 슨베임은 뒷전인 거랑 비슷한 거죠. 때문에 하렘 만화의 인기 투표는 메인 히로인 후보 두 명에서 다 해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니세코이의 인기 투표만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굳건한 순위가 크게 흔들렸던, 대파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사람, 일명 치바현의 YC가 등장했거든요. 자, 빌드업은 끝났습니다. 제1의 니세코이 인기 투표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본의 만화 잡지사들은 만화 연재 중간중간에 캐릭터 인기 투표를 개최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기 투표 만화 보다가 한 번쯤은 보셨죠? 아, 그런 거 본 적 없다 싶다가 다 너 같은 줄 아냐 라고요? 아니 그럼 이 영상은 왜 클릭하셔? 2013년 니세코이도 캐릭터 인기 투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첫 파트에서 말씀드렸듯 치토게와 오노데라가 메인 히로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자 4,900, 4,300표를 사이좋게 나눠 가져갔고, 그 아래로 3위는 추구미가 3,000표, 4위는 마리카가 2,700표를 받아가게 되었죠. 자, 근데 4위에 랭크된 마리카 쪽을 보면 좀 이상한 문구가 있습니다. 혼자서 저에게 1,500표를 보내주신 치바현의 YC 너무 고마워요. 에? 1,500표요? 혼자서? 아니 마리카 득표수가 2,700표인데 혼자서 1,500표면 지금 절반 이상을 해먹은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맨날 파마첵스 사건들에서 뭐 60만표, 300만표 이런 거 보다가 1,500표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거지. 파마첵스 사건들은 프로그램 돌려놓으면 자동으로 표 띡띡 찍어 내주는 거고요, 이건 엽서 하나하나 사다가 수기로 타치바나 마리카 라고 적어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1,500장을. 이건 뭐 깜지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또 정성만으로 해결이 되냐? 엽서 가격은 조상님이 내줍니까? 엽서는 또 62엔입니다. 600원 잡고 1,500장이면 90만원이 타들어간 거예요. 의지의 니혼질인 거지. 아무튼 이러한 기행으로 인해 치바현의 YC는 삽시간에 네임드가 되었고, 니세코이 커뮤니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투표 결과를 보면 슬픈 게, 1,500장을 안 보냈어도 어차피 마리카는 4위였다는 거. 실 득표수는 1,200표 정도였던 거잖아 지금. 만약에 YC 없었으면 말이죠, 히로인도 아닌 5등과 비빌 정도였으니 마리카가 당시 어떤 포지션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아무튼 1,500표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4위에 그치게 된 마리카의 순위, 호련이 등장한 치바현의 YC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맞이하게 된 제2회 인기 투표, 이번엔 좀 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 2014년 제2회 인기 투표가 열리게 됩니다. 보통 2회차의 캐릭터 인기 투표는 1년간 에피소드가 진행되며 각 캐릭터들 간의 순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가 관전 포인트겠지만, 니세코이의 경우에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과연 1년이 지난 지금도 마리카에 대한 치바현의 YC의 사랑은 여전할까? 커뮤니티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 떡밥에 한 인물이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작가. 인기 투표 공지에 보면 작가가 마리카의 입을 빌려 치바현의 YC 올해도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대사를 적어놓았습니다. 야, 이 정도로 밀어줘? 이러면 쉬고 싶어도 못 쉬겠죠. 그렇게 공개된 투표 결과를 보면 말이죠, 전회에 비해 오노데라는 200표 증가, 시토게는 단 3표 증가, 다들 거의 득표수가 바뀌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마리카만이 2700표에서 4500표로 증가, 메인 히로인 중 한 명인 치토게를 꺾으며 2등까지 치고 올라가는 쾌거를 보여줍니다. 의외의 결과에 당황하는 치토게 보이시죠? 뭐 3등 된 거야? 우측 하단에 총 24,020표 많은 응모 감사합니다. 특히 치바현의 YC라고 적힌 걸로 보아 이번에도 그가 정찡두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죠. YC가 몇 표를 보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은 거의 득표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1화에서 얻었던 실 득표수인 1200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3000표 가까이 보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기행이 이쯤 되니 치바현의 YC는 그 자체로 점차 미미되어 갔습니다. 실제로 제2회 인기투표의 19위는 치바현의 YC 자기 자신이었고요. 니세코이와 같은 소년점프의 만화인 월드트리거에서도 인기투표를 개최했는데 여기서도 치바현의 YC가 92위에 랭크되었거든요. 허나 이후 캐릭터 인기투표는 2년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공백기 동안 당연히 YC 또한 잊혀져야 했는데 그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내보였죠. 원래 뭐 하나 잘 되면 미디어 믹스라면서 영화, 게임, 드라마 등등 다 나오잖아요. 니세코이도 니세코이 마지코레라는 게임이 스마트폰을 통해 발매되었습니다. 게임 정보가 적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게임의 스샷을 보면 니세코이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하나를 정한 뒤 그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정도를 키워나가고 이게 곧 점수로 변환되는 게임인 듯합니다. 추가로 모든 유저가 각 캐릭터에게 쌓은 점수의 합을 통해 캐릭터 간의 순위도 부여하는 듯하고요. 근데 계속 말했듯이 제일 인기가 많은 캐릭은 오노데라와 치토게입니다. 때문에 게임 발매 당시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이 두 명이 끝이었죠. 허나 발매 후 약 반년 뒤 111 업데이트로 추구미와 마리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니세코이 공식 트위터 또한 이 업데이트 소식을 알리며 이런 말을 덧붙였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YC. 그리고 그 부름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업데이트와 동시에 마리카의 점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며 네 캐릭 중 1등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어? 근데 마리카 1등 유저의 이름이? 치바현의 야마모토씨. 어째 런치가 마리카 순위 1등이 치바현의 야마모토? 머리가... 게임에서나마 마리카의 순위를 1등으로 굳혀버리며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죠. 그리고 약 1년 뒤 니세코이에서 또 한 번의 인기투표가 개최되는데 아까는 2년간 캐릭터 인기투표 안 열렸다면서요. 그건 캐릭터 인기투표고 이건 최고의 에피소드를 뽑는 인기투표였죠. 근데 하렘물은 각 에피소드마다 주역을 맡는 캐릭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캐릭터 인기투표랑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말장난 하는 거죠. 인기투표 쑥 내가 나설 차례인가? 다시 한번 열의를 다지던 YC.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점프 잡지에 있는 투표권을 동봉해야 한 표로 인정해드립니다. 어허, 이러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엽서 한 장도 600원인데 점프 잡지는 한 권에 2500원은 합니다. 그러니까 한 표에 3000원을 태우라는 소리야 이거. 아무리 마리카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지만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뭐 불가능한 일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놀랍게도 1위를 차지한 에피소드는 다름 아닌 마리카가 주역을 맡았던 제97화 부탁편. 2등과 300표에 가까운 격차를 벌리며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합니다. 치바현의 YC로 인해 감복한 많은 이들이 드디어 마리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은 것. 800표를 행사하신 치바현의 YC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그건 네가 돈이 모자란 게 아니고? 이 미친 양반은 800표,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거의 250만원을 태워가며 기어이 마리카를 1등으로 끌어올려버린 것입니다. 아마 치바현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소년점프 못사지 않았을까 하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였다니까. 이렇게 몇 번에 걸친 투표에서 혈혈단신으로 대파란을 일으킨 치바현의 YC. 그럼에도 그는 진짜 메인 투표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인기 투표에서 마리카가 아직 1등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제3회 인기 투표를 고대하고 있었을 테죠. 허나 놀랍게도 그는 제3회 인기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마지막 이야기에 앞서 그는 투표 외적으로도 마리카에게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일례로 2015년 마리카의 생일인 3월 3일에 맞춰 작가 쪽으로 마리카에 선물을 보냈죠. 선물이 진짜 골 때리는 게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꽃다발과 함께 미친 달의 땅 문서를 사다가 보냈습니다. 그때쯤에 달의 땅 문서를 살 수 있다는 얘기 잠깐 돌았었죠. 그걸 진짜 사다가 보낸 거야. 비록 엄청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정성 혹은 광기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쯤에서 이거 하나 얘기해 봅시다.
사건이 지금 우리들한테야 유쾌하지 당시의 니세코이 팬들에게도 유쾌했을까요? 모두에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정성을 인정한다 해도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YC의 몰표로 인해 순위에서 밀려난 캐릭터의 팬덤은 이를 불평하기도 했고요. 또 작가 쪽에서는 이를 용인하는 것도 모자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몰표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2회 인기 투표 때만 해도 YC의 아류 느낌으로다가 치바현의 FC, 구마모토의 KC 같은 사람들이 한 캐릭터에게 몰표를 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이런 불만이 함께 들끓던 가운데 2016년 제3회 인기 투표가 열리게 됩니다. 성장하는 괴물 마리카, 게임에 이어 최고의 에피소드에서마저 1위를 차지한 마리카는 드디어 캐릭터 인기 투표에서 대망의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치바현의 YC는 이번엔 과연 몇 표를 던질까? 등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주목했지만 정작 YC는 뜻밖의 결심을 내립니다. 여태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마리카를 욕보인다고 판단 인기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다만 다가오는 마리카의 생일에 맞춰 이번엔 유리구두와 꽃다발을 함께 보내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하는 것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발표된 제3회 인기 투표. 1위에 치토게, 2위에 오노데라, 3위에 츠구미, 4위에 마리카. 이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득표수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1회 때와 비교하여 다른 히로인들은 득표수의 차이가 적은 데에 반해 마리카만 유일하게 400표 가까이 오르는 결과를 보입니다. YC는 비록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마리카의 모습을 잘 보면 유리구두를 신고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낸 선물을 자랑이라도 하듯 말이죠. 이지만 치바현의 YC는 제3회 인기 투표에서도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파란을 일으켰던 치바현의 YC. 그는 이때의 불참을 시작으로 이후 이벤트에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8일 니세코이는 5년간의 대장정을 끝낼 최종회를 맞이하는데 많은 니세코이 팬들이 슬퍼하던 그때 치바현의 YC는 활짝 웃을 수 있었죠. 니세코이 엔딩 평가를 보면 그렇게 좋게 끝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사실 하렘물에서는 주인공이 일부 다처제하는 거 아니면 결국 한 사람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되지 못한 나머지 히로인들의 팬덤은 쓴맛을 보기 마련입니다. 마리카 또한 최후의 선택받지 못한 히로인이었기 때문에 치바현의 YC도 슬펐을 텐데 그는 어째서 활짝 웃을 수 있었느냐. 최종회에 나온 마리카는 말이죠. 남주와의 사랑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더 멋진 남자를 찾겠노라며 맞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맞선 상대는 치바현의 이거 어떻게 읽는 거? 결국 치바현의 YC는 작가 공인으로 마리카와 엮이며 5년간의 정성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카의 이름을 풀이하면 말리 바깥에 피어있는 꽃이란 뜻... 에? 괜히 분위기 쳐잡으면서 과몰입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은 대체 왜 클릭하지? 자, 여기까지 치바현의 Y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완결 이후로도 치바현의 YC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돌던데 2018년에 공개된 니세코이의 실사 영화판에도 엑스트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유례없는 성덕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이번 편을 파마첵스 사건 모음으로 기획했는데 이 에피소드가 너무 길어져서 급하게 이야기를 틀었습니다. 다음 주엔 원래 기획한 파마첵스 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또 보죠.